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예전에 제가 원펀맨 강도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작년 데이터였고요. 요번에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 댓글 중에 원펀맨 2기가 나와서 원펀맨을 알게 됐고 재밌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원펀맨의 J레벨과 그 J레벨을 가진 괴인들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펀맨의 J레벨은 낭, 호, 귀, 용, 그리고 신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낭이나 호 정도는 B급이나 A급 히어로 1인이 상대 가능한 레벨이고요. 귀부터는 A급 히어로 10인, S급 히어로 1인, 그리고 용은 S급 히어로 다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은 S급 전부가 덤벼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같은 S급이라도 힘의 차이가 있고요. B급이라고 해서 S급을 이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J레벨에 따른 강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이타마가 있기 때문에 용급이 등장해도 전혀 뭐 위압감이라든지 무서운 느낌이 없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급 최상위권으로 불리는 심해왕만 해도 A급 11위 스팅거 한 방, A급 19위인 이나즈맥스도 단 두 방만의 리타이어, 그리고 S급인 프리즈너, 소녀를 지키기 위해서긴 했지만 S급인 제노스마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귀급이 이 정도입니다. 용급이면 더 엄청나겠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9년도 5월에 선정된 랭킹을 보시겠습니다. 워낙 또 캐릭터들이 많기 때문에 귀급 중간 이상부터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랭킹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고 숫자가 작을수록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시죠. 자, 먼저 귀 3단계 후부키, 탱크톱 마스터, 뱀파이어, 그리즈냥, 선풍기, 부인공주 초에스. 와, 탱크톱 마스터의 굴욕이죠. 상당히 낮게 평가됐습니다. 그리즈냥이랑 선풍기는 외전에서 나오는 괴인들입니다. 귀 2단계 세이류, 귀신 G4, 초제, 키리사킨, 카오바키, 마롱털. 카오바키는 조금 생소하시죠? 2기에도 등장을 할 텐데요. 제노스의 소각포도 막아내고 이만한 피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높게 평가된 것 같고요. 저는 세이루가 용급 최하위 정도 되지는 않을까 했는데 여기서는 귀급 정도로 판단한 것 같아요. 귀 1단계 모스키토녀, 각성 바퀴벌레, 돈신, 좀비맨, 충심, 프리즈너, 심해왕, 지저왕, 천공왕, 삼림왕, 애니에서 나온 고대왕은 없네요. 소닉, 백눈 문어, S급 히어로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좀비맨의 경우는 오디오북에서 아수라 카보토를 이기기는 했는데 요 정도로 평가된 것 같아요. 4대왕은 전부 동일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소닉도 있고 돈신은 아직 보여준 게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자, 이제 용입니다. 용 6단계 메탈라이트, 자강, 금속배트, 추남 대총통, 잇몸, 바쿠잔, 말라빠진 콩나물. 얘도 외전에 등장했죠. 자강은 J레벨이 불명이죠. 의견을 찾아보니까 이런 건물을 들어올릴 정도의 염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강하다고 평가받는 것 같아요. 용 5단계 아수라카부토, 윈드 플레임, 사이코스, 아마이 마스크, 제노스, 홈리스 황제. 5단계는 작년 순위랑 동일합니다. 용 4단계 플래시, 게리간슈프, 메르자르가르드, 고우캐츠, 봄, 실버팽, 아토믹 사브라이, 쿠로비카리, 동제. 동제가 새로 추가됐어요. 아마도 최근에 리메이크에서 보여준 활약 때문이 아닐지. 그다음에 원래는 글로리버스가 있었는데
글로리버스가 빠졌어요. 용 3단계, 피닉스맨, 너무 크게 자란 포치, 진의 장로, 이불 천연수, 피닉스맨이 추가됐죠. 강하게 나오긴 했어요. 작년 순위랑 달라진 건 오로치가 빠졌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오로치는 밑에 가 있더라고요. 분쟁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리메이크 활약 여부에 따라서 추남 대총통이라든지 잇몸이라든지 오로치라든지 순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용 2단계, 검은 정자, 마루고리, 보러스 우주선, 백신맨, 여기도 작년이랑 동일하죠. 용 1단계, 타츠마키, 대부분의 괴인들보다는 타츠마키가 가장 위라고 한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용 2상, 용 초월 단계, 보로스 가로우, 신 사이타마. 자,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선정한 원펀맨의 최신 랭킹을 알아봤습니다. 순위 변동이 있을 때 종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